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43쪽을 할 차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 부사와 복합 관계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두 열심히 복습하셨죠? 자, 오늘 문법 연습을 해 보면 복습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자, 먼저 A번.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넣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엔? A one This is the house blank I was born. 해석은 간단하죠. 이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다. 자 이런 말이겠죠. 선행사가 the house, 즉 장소니까 장소의 관계부사 where를 정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1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자이 문장은 this is the house, 이곳이 그 집이다. I was born there.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자, 이런 두 문장이 결합된 문장인데요. 공통 부분이 the house와 there니까 the house는 선행사가 되고 장소의 부사 there는 장소의 관계부사 where로 바뀌어서 where I was born. 자, 이런 형용사절이 되어서 선행사 the house 뒤에 연결시킨 문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지만 관계부사는 접사 플러스 부사 혹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구의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죠. 2. Is that the reason blank he did not come?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입니까? 자, 이런 뜻인데요. 선행사가 the reason, 즉 이유니까 이유의 관계부사 y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확인해 보죠. Is that the reason why he did not come? Is that the reason why he did not come? 자, 이 문장은 is that the reason 자, 이 문장과 he did not come for that reason 이런 두 문장이 결합된 문장입니다. 여기 관계부사 why는 접속사 플러스 이유의 부사구인 for that reason의 역할을 하는 관계부사가 되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 This is blank. He solved the problem. 자, 3번이죠. 자, 해석해보면 이것이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자, 이런 의미가 적당하겠죠. 자, 따라서 방법의 관계부사 how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how를 쓸 때는 반드시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된다 그랬죠. the way how 이런 형식은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This is how he solved the problem. 자, 3번에서 the way how 형식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가능한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This is how he solved the problem. 자, 혹은 this is the way he solved the problem. 자, 혹은 this is the way that he solved the problem. 혹은 this is the way in which he solved the problem.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or blank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자, 바로 4번으로 왔는데요. 자, 이 문장 전에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우리 접사 공부할 때 배운 문장인데요. 자, 일단 블랭크에는 where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will은 명사로 의지, 의사 자 이런 뜻이니까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자, 이런 의미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여기 where는 원칙적으로 앞에 at the place가 생략된 경우로 장소의 부사절을 이끄는 관계부사가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관계 부사라기보다는 종속 접속사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where는 관계 부사보다는 하나의 접속사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자, 외워두면 써먹을 때가 참 많은 격언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5. I don't know blank he did not come. 자, 5번이죠. 이 문장은 문맥상 나는 그가 왜 오지 않았는지 모른다. 자, 이런 말이 되니까 정답은 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y는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 y가 들어가서 y 이하가 간접 의문이 되어서 I don't know why he did not come. 나는 그가 왜 오지 않았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don't know why he did not come.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기 why는 의문사라고 했는데 자, 어떤 학생들은 어 여기 why는 관계부사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no 다음에 the reason이 와서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did not come. 자, 이런 식이 되었다면 the reason이 선행사가 되어서 나는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모른다. 자, 이런 뜻으로 이때 why는 관계부사가 되겠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으로 갑니다. 6. I was just going to speak. Blank. He cut in. 자, 6번이죠. cut in은 말을 가로막다, 끼어들다 이런 뜻이니까 I was just going to speak. 나는 막 말을 하려고 했었다. Blank. 그런데 그때 he cut in.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가 끼어들었다 이런 말이죠. 자, blank에는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hen은 and then의 의미가 되니까, I was just going to speak. 내가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when, 그런데 그때, he cut in.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7번으로 가죠. I was just going to speak when he cut in. 7. October, blank. the leaves turn red. is a very beautiful month. 자, 7번입니다. October, 10월이죠? 자, 어떤 10월이죠? Blank the leaves t u r n red. 나뭇잎들이 붉게 변하는 10월은 It's a very beautiful month. 매우 아름다운 달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선행사 October가 때를 나타낸 말이니까 때를 나타낸 관계부사 wh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계부사 when 앞에 카머가 있는 것은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제한전 용법의 관계부사도 관계 대명사처럼

지금이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이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따라서 관계부사 wh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사이고, is 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time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when I need it most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 i s 의주격보어가 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Now is when I need him most. 9. blank he goes, he makes friends quickly. 자, 9번입니다. 일단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보죠. blank he goes, 그는 어디에 가든지, he makes friends quickly. make friends는 친구를 사귀다 이런 말이니까, 그는 친구를 빨리 사귄다.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no matter where 의미를 가지는 복합관계부사 where 의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Wherever he goes는 no matter where he goes. 즉, 설사, 그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의미의 양보의 부사절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Wherever he goes, he makes friends quickly. 10. You may give it to blank you like. 자, 10번이죠. 자, 우선 blank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 관계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타동사 like의 목적어가 안 보이죠. 자, 따라서 blank에는 타동사 lik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격 복합관계대명사 whomeve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이시 직접 목적어 to 이하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데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whomever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Whomever는 anyone whom의 의미가 되니까 you may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너는 네가 좋아하는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주어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homever 이하는 전치사 2의목적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자, 11번입니다. 자, 여기도 blank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 관계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동사 c o 의 주어가 안 보이죠? 자, 따라서 동사 c o 의 주어에 해당하는 주격복합관계대명사 whoeve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I will give it to whoever comes first. 나는 그것을 먼저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겠다. 자 이런 말이죠. 여기 whoever는 anyone who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whoever 이하는 전치사 to의 목적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동사 comes를 보지 않고 전치사 2만 보고 목적격인 whomever를 쓰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ill give it to whoever comes first. 12. blank he says will be accepted. 자, 12번인데요. 자, 역시 blank 앞에 선행사가 없죠? 자, 그러면 복각 관계사를 쓰면 되는데 타동사 세지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says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격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타동사 says의 목적어는 사람이 될수 없으니까, whomever를 쓰면 안 되죠.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whatever he says,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ill be accepted,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hatever he says는 I think that he says의 의미로 이 문장이 주어가 되니까 역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Whatever he says will be accepted. 13. Blank tired you may be, you must finish it by tomorrow. 자, 13번입니다. Blank tired you may be. 네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you must finish it by tomorrow. 너는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해석을 해 보니까 b l a n k 에는 however가 들어가야겠죠? however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부사가 되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즉 no matter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however tired you may be는 no matter how tired you may be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owever tired you may be, you must finish it by tomorrow. 14. No blank who may say such a thing. You must not believe it. 14번입니다. No blank who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매 r 가 되겠죠? No matter who는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 whoever의 뜻이니까 no matter who may say such a thing.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you must not believe it. 너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A번의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가죠. No matter who may say such a thing, you must not believe it. 15. The moon is far away from blank. We live. 자, 벌써 15번입니다. Be far away from은 뭐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따라서 blank에는 장소의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앞에 선행사인 the place가 생략되면서 where 이하가 형용사절에서 명사절로 바뀐 경우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moon is far away from where we live. 자, 이렇게 A번의 문제를 다 풀어 보았는데요. 자, 왼쪽 페이지 기본 법 설명에서 강의를 잘 들은 학생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B번을 풀 차례입니다. 자, B번은 이탈릭체로 된 부분을 관계부사나 혹은 복합관계부사로 바꾸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같이 해보죠. B. 1. You must tell me the way in which you cheated in the test. 자, 먼저 1번입니다. Cheat는 자동사로 부정행위를 하다, 속임수를 쓰다 이런 뜻이니까 You must tell me, 너는 나에게 말해야 한다. The way in which you cheated in the test. 네가 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방법을,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너는 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방법을 나에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the way in 위치가 나오니까 금방 답을 쓸수 있겠죠? 정답은 how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관계부사 how는 the way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You must tell me how you cheated in the test. 자, 이렇게 답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행사가 the way라도 the way how 이런 형식은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how는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되면서 관계 부사에서 의문 부사가 되었고 how 이하는 수요동사 tell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2번으로 가죠. You must tell me how you cheated in the test. 2. I will follow you to any place where you go. 2번입니다. I will follow you. 나는 너를 따라가겠다. To any place where you go. 네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나 정리 해 보면 나는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자 이런 말인데요. to any place where는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 이런 말이니까 복합 관계 부사 wherever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3.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school remains a mystery. 자 3번입니다. remain은 자동사로 여전히 머머이다, 머머인 채로 있다 이런 뜻이니까.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school, 그가 학교를 떠난, 즉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remains a mystery. 여전히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선 행사가 the reason 이유니까, for which는 이유의 관계부사 why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reason why he left school remains a mystery. 4. Put it in any place you like. 자, 벌써 4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그것을 네가 좋아하는 어떤 곳에나 놓아라. 자, 이런 뜻이죠. In any place는 뭐뭐 하는 어떤 곳에든 이런 뜻이니까 장소의 복합관계부사, wherever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다, 그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Put it wherever you like. 5. That was the year in which he married her. 자, b 번의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그것이 그가 그녀와 결혼한 해였다. 다시 말해, 바로 그의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이런 의미죠. 선행사가 the year, 즉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in which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 when으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꿔서 보죠. That was the year when he married her. 자이 문장에서 선행사 더 이어를 생략하면 that was when he married her 이런 식이 되어서 바로 그때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that is when은 바로 그때에 뭐뭐하다. that is where는 바로 거기에서 뭐뭐하다. that is why는 바로 그런 이유로 뭐뭐하다. that is how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뭐뭐하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 부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하나의 구문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비번 문제도 다 풀어보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C번을 풀 차례입니다. 자, C번은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C h t h i s o n i s the village I was born there. This is the village 이곳이 그 마을이다. i was born there.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자주 문장에서 the village와 장소의 부사 대어가 서로 공통이죠. 자 따라서 the village를 선행사로 하고 장소의 부사 대어 대신에 장소의 관계 부사인 where를 써서 선행사인 the village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This is the village where I was bor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이곳은 내가 태어난 마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2번으로 가죠. This is the village where I was born. 2. I visited the city after 5 years absence. I was born in that city. 자, 2번입니다. I visited the city after 5 years absence. absence가 부재 이런 뜻이니까 나는 5년간의 부재 후에 다시 말해 5년 만에 그 도시를 방문했다. 자, 이런 말이죠. I was born in the city.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자,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city죠? 자, 따라서 윗문장의 city를 선행사로 하고 아래 문장의 in the city를 장소의 관계부사인 where로 만들어서 선행사인 the city에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I visited the city where I was born after five years absence.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5년 만에 내가 태어난 도시를 방문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확인해보겠습니다. I visited the city where I was born after five years absence. 3. We went to Rome. We stayed there for a week. 자, 3번입니다. We went to Rome. 우리는 로마에 갔다. We stayed there for a week.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자,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은 Rome과 There죠? 따라서 Rome을 선행사로 하고 장소의 부사 There를 장소의 관계부사인 Where로 바꿔서 선행사인 롬 o 에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문맥상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른 것이니까 계수조용법으로 써야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We went to Rome where we stayed for a week.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We went to Rome where we stayed for a week. 자, 4번입니다. Why is he absent? 왜 그는 결석했느냐?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그 이유를 아니, 이런 얘기죠. 자, 두 문장을 합쳐보면, 너는 그가 결석한 이유를 아니,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따라서 선행사가 the reason이 되고, why is he absent를 간접 의무문의 어순으로 만들어서 the reason 뒤에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시켜보죠.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is abs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is absent? 5. Tell me the time the accident happened then. 자, 마지막 5번입니다. Tell me the time. 나에게 그 시간을 말해주세요. The accident happened then. 그 사고는 그때 일어났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은 the time과 then이죠. 자, 따라서 the time을 선행사로 하고 시간의 부사 then을 시간의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서 the time 뒤에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Tell me the time when the accident happened. 나에게 그 사고가 일어날 시간을 말해주세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ell me the time when the accident happened. 자, 이것으로 ABC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관계부사와 복합관계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시죠? 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 다음 장문연습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자, 먼저 1번.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조그마한 어촌이었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그들이 도착한 마을에서 마을을 선행사라 하고 그들이 도착한, 자, 이 말을 관계부사절로 만들어서 선행사인 마을 뒤에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을은 village 하면 되겠죠? 따라서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the village where they arrived.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village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관계부사는 where를 써야겠죠? 자, 이때 관계대명사를 써서 the village which they arrived. 이렇게 쓰면 틀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려면 앞에 전치사 at을 붙여서 the village at which they arrived.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촌은 facing vill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the village where they arrived. 조그마한 어촌이었다. was a small facing villag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The village where they arrived was a small fishing village. 자, 다음 2번입니다. 그 여자가 언제 미국에서 귀국하는지 말해 주시오. 자, 이것도 역시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문제인데요. 좀더 쉽게 영작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시간을 말해 주시오. 이렇게 바꿔 보죠. 자, 그러면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는 시간. 자, 이 말을 시간의 관계 부사 when을 이용해서 The time when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귀국하다는 것은 return home from America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자 따라서 그 여자가 언제 미국에서 귀국하는지 다시 말해 그 여자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시간은 the time when she will return home from Americ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사가 시간이 the time이니까 당연히 관계부사는 when이 되는 것이죠. 자, when 이하는 부사절이 아니라 더타임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니까 미래 시제는 당연히 we를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말해 주시오 하는 것은 나에게 뭐뭐를 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tell me 뭐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내게 말해 주시오. tell me. 그 여자가 언제 미국에서 귀국하는지. the time when she will return home from Americ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죠. Tell me the time when she will return home from America. 자, 다음 3번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는 이유. 자, 이 말을 the reason why. 자,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말해,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the reason why he did so. 이렇게 되겠죠? 선행사가 the reason, 즉 이유니까 관계부사는 why가 된 것입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뭐를 아느냐? Do you know?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The reason why he did s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죠.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did so? 자, 벌써 4번입니다. 딱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끝까지 힘을 내보죠. 당신이 어디에 가든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 이 말을 복합관계부사 w h e r e v e r 를 써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신이 어디에 가든. 다시 말해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자, 이 말은 whereever you may go 혹은 whereever you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동사 may를 쓰면 문어체 표현이 됩니다. 복합관계부사 w h e r e v e r 이하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장소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가다 하는 것은 follow를 쓰면 되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당신이 어디에 가든, wherever you may go, 혹은 wherever you g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자, 5번이죠. 어디에 가든 집 같은 곳은 없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바로 위에 4번하고 마찬가지죠. 어디에 가든, 자, 이 말을 복합관계부사 wherever를 이용해서 wherever you may go 혹은 wherever you go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여기 wherever가 no matter where의 뜻이니까 no matter where you may go 혹은 no matter w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집 같은 곳은 없다.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B같은 A는 A like B 이런 형식을 쓰면 되니까 집 같은 곳은 없다. 자, 이 말을 완성해 보면,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가든, no matter where you may go, 혹은, no matter where you go, 집 같은 곳은 없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No matter where you go,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편리할 때 언제든지 저한테 오십시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 뭐할 때는 언제든지. 자, 이 말을 복합관계부사 whenever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편리하는 convenient를 쓰면 되는데, convenient는 사람이 주어가 될수 없는 형용사죠. 좀 특이하죠. 그래서 반드시 사물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당신이 편리할 때 언제든지. 자, 이것을 whenever you are convenient 이렇게 쓰면 틀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whenever it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한테 오십시오. 자이 말은 저를 보러 오세요. 결국 이런 뜻이니까 please come to see me. 혹은 to 대신에 접사 end를 이용해서 please come and see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please come and see me. 자 이것을 써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Please come and see me. 편리할 때 언제든지. Whenever it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whenever를 no matter when으로 바꿔서 자이 문장을 Please come and see me no matter when it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리죠. 자 죄송합니다. 네. 자, no matter 플러스 관계사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관계 부사 whenever 이하가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자, 이런 의미로 단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래서 양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lease come and see me whenever it is convenient for you. 자 이것으로 143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강의를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